2018년 황금 개띠해를 맞아 개띠 충남 교육 가족이 전하는 책 소개 코너 책을 읽게.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나를 사랑하고 싶은 이들을 위한 책 자존감 수업입니다. 이 책의 저자인 윤홍균 의사는 작가가 되는 꿈을 가진 정신과 의사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고민과 질문에 사이다처럼 시원한 답을 주고 싶어 이 책을 펴냈다고 합니다. 이 책은 연인에게 사랑을 끊임없이 묻고 확인받고자 하는 사람, 타인의 눈치 보는 사람,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명쾌하게 풀어나갑니다. 저자는 어려운 용어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견해를 진솔하게 담아 일상 속 우리가 마주하는 고민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. 바로 자존감입니다. 우리는 사회적인 지위나 능력이 우리에게 높은 자존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나의 능력을 의심하며 자존감을 잃기도 합니다. 또는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같은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. 이러한 우리에게 작가는 그저 내가 내 마음에 드는지에 대한 나의 대답이 자존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저자는 자존감을 단순히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믿음, 나 혼자서도 편안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은 자신이 마음에 드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? 그렇지 않다면 세 가지 중 어떤 부분에서 결핍을 느끼는지 생각해 보신다면 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. 경쟁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부터 저처럼 꿈과 나의 가치에 대해 고민이 많은 사회 초년생,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의문이 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. 어쩌면 이 책이 나 자신만의 답을 찾는 여정에 길잡이가 되어줄지 모릅니다.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은 여러분, 가벼운 마음으로 이 책을 읽어보시는 건 어떤가요?